Hi guys, welcome back to my rabbit hole of K-pop. I am Atomic Rabbit. In this one, I'll be watching the Time of Love special MV that they did for us. And also a fight over thumbnails, I think this is, from what I've seen, to lift the mood a little bit after this one. So let's go. I'm sad that Chloe's over. CCs, girl, put on the CCs. Very good.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MBS 소팀! 안녕하세요, H입니다. H즈가 아주 화끈하게 컴백을 했습니다. 아, 오늘 저희가 간단한 게임을 통해 블루리아 썸네일의 주인공을 정하는데요. 아, 중요하죠. 오, 이름하여! 썸네일에 의한, 썸네일을 위한, 썸네일 쟁탈전! 썸썸썸! 썸썸 요즘 따라네, 따라네. 네. 네, 그렇대요. 네. 오늘 저희가 할 게임은 바로 한손 제로. 자, 그럼 어떤 게임인지 우리 산이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제로 게임 아니죠? 제로 게임. 알죠, 알죠, 알죠. 오늘은 특별히 두 손이 아닌 한 손으로 제로 게임을 하면 되는데 룰은 저희가 알던 방식이 아니라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즉 본인 차례에서 숫자를 외쳤을 때 외친 숫자랑 들린 손가락의 숫자랑 일치하면은 외친 사람이 탈락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 3 했는데 같이 3명이 되면
친다. 게임 이름만 듣거든 저희. 네. 아는 게임이니까 쉬워서 해요. 반대니까 너무 헷갈리죠. 네, 헷갈리니까요.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성화 씨. 네. 가운데 앉아주세요. 앵커가 하고 말씀해 주시죠. 컴백 썸네일 제 겁니다. 오우 야. 진짜 네. 진짜 보인 거야. 얘기 들었고요. 네, 여상 씨. 네. 그래서 제가 블루리아 엔딩 요정도 맡아 영원스럽게도 맡았는데 썸네일도 맡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 야망이가 맡은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각오들을 들어봤는데 네, 네. 그럼 이제 제가 게임을 앞서서 이제 뽑기로. 좋아요. 썸네일의 주인공이 과연 몇 명이 될지. 아. 뽑고 싶은 사람? 캡틴. 캡틴. 이게 많이 뽑아야 좋은 거. 좋은 거. 이게 네. 세 명이면 제일 좋고. 아, 독식도 괜찮아. 저번에 유도 입만 나왔잖아요. 네. 진짜 들어가서 깜짝 놀랐죠. 저는 자, 초록색. 예. 한 명이면은 독식이에요, 썸네일. 아. 야 우리 블루 제목 블루리아니까 이거 하나 나오면은 라이터 가지고 태우자. 블루리아 새로 시작하는 괜찮은데? 우리 셋 하나 둘 셋 오 아 뭔데? 오 아 단독이 야 이건 재밌다. 한 명이 다 가져가라. 독식이에요 독식. 야 이건 짬은 이런 거 없어. 이건 가져가라. 근데 이러면 1대1로 남으면 진짜 떨리겠다. 아 그래네. 자 가봅시다. 와 누구부터요? 하나 둘 셋 뭐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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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지금 네. 순서는 그대로 가야죠. 캡틴 네. 위문이 말과 아랫문이 많아. 하나 둘 셋 제로! 하나 둘 셋! 이번 엔딩 규정은 결승이에요. 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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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저는 좀 똑똑하게 모인 거 보면 이게 뭐라고 저거 다섯 개도 안 들면 되잖아요 제가 그럼 내시잖아요 그래도 뭐. 야 이게 뭐라고 이렇게 긴장이 되냐 이거 재밌다 제로 게임을 하는데 진짜 이렇게 어렵네요. 네, 그래서 치열한 경주 속에 살아남은 부류를 선배님 주인공 누굴까요? 저입니다. 우요! 정동요! 소감 한 말씀. 일단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저는 또 우리 에이치 멤버의 소중함을 한 번 더 알았고 멤버들이 네. 너무너무 착한 것 같아요. 감사하죠? 근데 멤버들이 저를 이렇게 챙겨주느라 내가 봐준 거야.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했어. 그래서 화끈하게 돌아온 에이티즈의 불놀이한 무대는 어디서 볼 수 있죠? 바로 엔카운트다운! 에이티즈만의 멋과 맛이 가득한 무대가 궁금하시다면 목요일 저녁 6시 봄바사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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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에이티즈와 에이티즈는 불놀이야 여기를 누르면 불놀이야 무대를 부를 수 있습니다. That's fun to decide the thumbnail like that. I wish I could do games like that for my thumbnails, but I just scroll through the whole edit and then I look for an appropriate moment to press OK, copy, and then you get the thumbnails that you get, which are quite boring, but it does the trick. Anyway, guys,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Hope you enjoyed it. See you on the next one. 안녕.